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9월 6일 금요일 부산 제주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안녕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야간 경마 3주차죠? 야간 경마 3주차인데요. 금년 야간 경마에서 배당이 역시나 많이 터지고 있는데, 조철이 나름대로 배당을 꽤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대도 많이 크고 한데, 자, 3주차 경마 역시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9월 6일 금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제주 357, 부산은 2357. 승부처가 좀 비슷한데요. 자, 제주 경마 메인 승부. 후반부 2개, 5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 경마는 3경주와 7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7경주, 부산 3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금주, 뭐, 월요일부터 어제, 그제, 평일날부터 많은 분들이 문자 신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가능하면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나면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야간 경마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12시 전까지는 입금을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자,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미승리 마필들인데요. 자, 7번 마 하늘만점이 왕대가리가 팔리고 있어요. 7번 마 하늘만점. 그죠? 자, 부산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승부 예측권 10장. 자, 7번 하늘만점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진경기수, 뭐, 요새 열심히 타고 잘 타죠? 자, 근데 이 7번마 하늘만점이, 뭐, 기본 능력은, 이 편성에서, 좋은 마필이면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골편 제거 수술로, 장기 공백이 좀 있었죠. 한 8개월, 9개월 공백이 있었는데, 12월 달에 뛰고, 8월 달에 능검을 받았으니까. 자, 능검시 모습, 뭐, 무난하게 받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장기 공백이 좀, 우려가 되는, 아무리 뭐, 기본 능력이 세도 그래봐야 육군 마필 아닙니까? 그죠?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얘가 그냥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 저는 장기 공백의 후유증, 뛰어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침 이 7번마, 하늘 만점이죠. 하늘 만점. 요놈 정도는 가뿐하게 이길 수 있겠다. 달러 박스 한 놈이 이번에 전개도 상당히 유리하게 빠지고, 전개도 유리하게 빠지고,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전개라 그랬죠. 그다음에 새벽 조교 시 모습도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만 하늘 만점도 뺄 수는 없지만, 7번 하늘 만점을 이길 만한 놈을 한 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직전 경주에 약간 꼬였던 놈입니다. 직전 경주에 꼬였다. 직전 경주에 꼬였던 놈. 요거는 7번 하늘만점은 못 들어와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한 자리 왔다. 대가리 왔다. 자,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이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바랍니다. 자, 다음은 바로 뒤에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요번 것도 또 하늘자가 들어가는 하늘 만점이었고 이경주는 요번엔 하늘 으뜸입니다. 하늘 으뜸. 요놈도 또 대가리가 더 전대지 5월 대가리입니다. 자, 아, 이게 아니죠. 두 번째가 아니죠. 자,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다.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으로 이번 경주는 승부 강도를 좀 올리는데요. 자, 아까 거는 장기 공백이었죠. 하늘 만점. 자, 요거는 하늘 으뜸. 전대지 5월 대가리입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은 장기 공백은 뭐 직전 경주에 이제 공백 이후에 한번 뛰어갔고, 인기 1위로 팔렸는데, 4착이었죠. 우리가 63.3배를 때려 먹었던, 그런 아주 기분 좋았던 경주예요. 네 편을 놓고 쌍승시까지 999를 때려 먹었죠. 인기 8위짜리 네 편. 아주 기가 막히게 대가리를 쳐줬는데 그때 대가리가 팔렸던 놈이 요놈입니다. 조철이 그때도 불안한 인기마다 공백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고질적으로 발주가 불안합니다. 이때도 보면 초반 스타트 타임 15초 4죠. 14초 6. 뭐 직전 경주는 조금 낮아서 14초인데 그래도 발주가 그렇게 빠른 모습이 아니었고 똑바로 뛰지 못하는 주행 악벽이 또 있습니다. 발주도 좀 불안하고 주행 악벽도 좀 불안하고. 근데 이런 애를 대가리를 놓고 공략을 해요. 그건 아니다. 부담 중량도 57kg. 먹어놓은 상금이 있으니까 레이팅이 뭐 내려가질 않죠. 그러니까 57kg. 그러니까 이 하늘 으뜸이란 마필이 대가리가 팔리길래 너는 딱 걸렸다. 그래서 오늘 삼경주가 우리 상한가 첫 번째 들어가는 상한가를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 8번 하늘 으뜸. 8번 하늘 으뜸 현장에서 아예 뺄 수는 없지만 방어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발주가 잘 나온다는 조건에서는 후착 한방 우선순위로 봐야 되는 놈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요 달러박스 요 놈이 배당이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요렇게 완장으로 들어오면 상한가고요. 자, 8번 하늘으뜸이 빠지면서 나오는 배당이면 중고당, 중배당, 고배당까지 먹을 수가 있겠다. 우리는 뭐 발주가 잘 나오기보다는 또 덜커덩하기를 바라는 게 더 낫죠. 8번 하늘으뜸. 아무튼 약점이 좀 있는 놈이다.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끈끈한 모습을 보일 만큼 기본 능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주행 압벽도 있고 발주 압벽도 있고 대가리 놓고 가기 불안하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도 역시 조철의 달러박스를 멋진 놈을 또 하나 대가리 놓고 우리 회원님들하고 멋지게 하이파이브 한번 할 수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오군 1800 핸디캡. 오늘 뭐 부진맛 게임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군 1800이면 그저 그런 똥말들입니다. 자, 2번 마 언제나 영웅. 2번 마 언제나 영웅. 요놈이 또 왕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자,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다. 자, 2번마 언제나 영웅이 요것도 거의 현장에서 왕 대가리로 잡힙니다. 우회다기수. 자, 직전 대비 3.5kg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언제나 영웅 잘 보면요. 한센 잡아치고 이렇게 못뛴 놈들이 없었는데, 40 이전에 1승짜리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40 이전에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입니다. 왜안 나와? 40 이전.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40 이전 뛰는데. 야, 그래도 튼튼한 놈이죠? 아직까지 뛰고 있는 거 보면. 한센자마, 김오아가 뭐마. 김오아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암말 취입 좋았던 마필. 이게 아마 이신영이가 탔던 말 같은데. 자, 아무튼 언제나 영웅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요거 직전 경주 모습은요. 그야말로 최적정계예요. 2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는 놈딱 보내놓고 안쪽에서 2, 3번매 딱 물고 기가 막히게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골인을 하면서 최적정계로 우승을 하고 이제 대가리를 쳤는데 직전 경주가 41전 만에 첫 승을 거뒀던 그런 놈입니다. 이런 애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저렇게 강대가리가 팔릴까? 41번 뛰는 동안 우승이 한 번도 없던 놈입니다. 자, 1800이고요. 저는 착승권에 머무를 확률이 더 많다. 착승권에. 요번 경주도 부진마 편성이라 해서 그렇지, 이 정도 조판이면 한방 있는 놈들이 두세 마리가 있어요. 요번 경주는 2번마 언제나 영웅은 잘해야 받치기로 봅니다. 잘해야 받치기로 보고, 중배당, 고배당을 주력으로 한방을 노립니다. 조철에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최근 변화가 온한 놈, 노리는 놈이 또한 놈이 있기 때문에 경주 전개 조건도 좋고 요번 경주 한번 때려볼 만합니다. 의외의 대가리, 허를 찌르는 대가리에 안 팔리는 안아짜리 한 놈에서 글쎄요, 한 제가 볼때한 30배 언저리, 30배 언저리 한 방으로 한번 추천을 드릴 그럴 예정입니다. 하루에 요런 거한 방짜리 승부에서 찍어 먹으면 그날 경마는 끝나는 거죠.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달러박스 승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2번마 언제나 영웅. 너무 세게 믿지 말자. 현장에서 요놈을 기준으로 배당이 펼쳐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조철의 달러박스와 함께 한방 때려 먹을 준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였고요. 자, 부산 마지막 승부는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이자 마무리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부산 7경주. 자, 벤츠 한대 가자. 자신 있게 써놨는데요.
이제 안 팔린 한 놈 놓고 들어간다. 아,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자, 이번 경주는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일단 현장에서 그래도 기본 능력 가장 좋은 컨트롤러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이 컨트롤러라는 마필은 조출하고 사대가 좀 잘 맞는 놈이죠. 자, 우리가 9월, 작년 9월 경주에서 비록 뭐 인기마로 팔렸지만 놓고 때렸던 그런 놈이죠. 자, 그 다음에 대상 경주에 두 번 연장 나왔어요. 컨트롤러. 네. 이때가 브리더스컵이죠. 브리더스컵 루키 인기 백판이었는데 4차까지 겨우 올라왔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그죠? 다음에 10월 8일 이경주는 백두의 꿈 닥터킹덤 우리가 한 방짜리 때려 먹었던 경주. 이것도 이거는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였죠. 특별 경주 아름다운 질주 특별 경주였습니다. 잘 뛰었어요. 백두의 꿈 닥터킹덤에 이어서 컨트롤러가 박재희가 3착으로 붙였고 그 다음에 이제 브리더스컵 루키 거기에서 4착을 하면서 아 이놈이 나름 세다 했는데 골편제거 수술을 또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놈도 장기 공백이 좀 생겼습니다. 자, 물론 주행심사 모습 신마들이랑 뛰었는데 뭐 잡고 널널하게 여유있게 들어오긴 했습니다. 능검 잡고 널널했다 여유있었다. 자, 그런데 요번 경주가 그래도 명색이 4군 경주입니다. 4군 경주인데 얘도 지금 한 9개월 정도 똑같이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 능력은 믿어 의심치 않지만 역시나 장기 공백이 얘가 우려가 된다. 재검신 모습, 능검신 모습도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앞선에 나가서 선행으로 잡아 돌린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일반 경주에서는 또 전개가 달라지죠. 그래서 단합각이수 뭐 오랜만에 나와서 부담 중량도 낮고 단합각이수도 이번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성적이 조금 더 나오죠. 성격도 좋고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저희 집에 직접 와서 스튜디오에서 같이 생방 라이브 방송을 같이 했던 그런 친구죠. 아직도 조철의 라이브 영상 예전 거에 보면 단아까 기수하고 방송했던 게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착해요. 자, 그래서 6번마 컨트롤러 능력은 대가리 맞습니다. 능력은 대가리가 맞는데 제가 왜 불안하게 본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컨트롤러를 대신할 놈이 있겠느냐. 자, 그 놈을 찾아놨다. 이거 진짜 안 팔려요. 배당판에서 완전 개무시당하고 있는 한 놈. 가끔 가다가 조철이 백판짜리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기가 막히게 갖다 꽂죠. 적중비적중을 떠나서 적중이 되면 상한가 가는 거고 비적중이면 아쉬워서 혀를 끌끌 차게 되고 멋진 마번 조철의 달러박스가 여러분들께 자주 날아갑니다. 자, 요번 경주도 아마 의외의 한 마리 남들이 잘 안 보는 백판은 아니지만 남들이 잘 안 보는 한 마리 자 요놈을 놓고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상한가를 한번 마무리를 할 테니까 자 6번마 컨트롤러와 붙어오면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 방이고 부러져도 배당으로 충분한 환수가 예측이 되는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마무리 승부죠. 부산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요거 상한 감방 멋지게 한번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였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예요. 3호 7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고요. 자, 조철에 문자를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가능하면 하루 전에 요 방송 끝나면 신청하고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야간 경마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갖고 문자 신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는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고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12시 이전에 신청을 좀 부탁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제주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로 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40점 2세 이상 맞필. 아, 요즘 찍어먹기 경주가 상당히 귀하죠. 그만큼 인기 1위가 불안하고 터지는 경주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주의 꼬랑지를 좁힐 수가 없으면 그건 승부처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찍어먹기는. 그런데 요즘에는 대가리보다는 노릴 만한 달러박스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승부처가 달러박스인데. 자,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 한번 들어갑니다. 자, 3번 마 새벽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내일 오전 승부처. 오전 6시 진행 예정인 집주라는 3경주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3번 마 새벽 질주.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출주 공백이 있지만 얘는 그냥 뭐 그냥 대가리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필요 없는 놈입니다. 직전 경주 1분 04초예요. 이건 뭐 거의 1군 기록이에요. 1군. 1군 애들이 능검 받을 때 나오던 그런 기록인데 선행 가는 놈 옆에 딱 붙어가지고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죠. 자, 이번 경주 부담 중량도 54.5예요. 공백이 좀 있어가지고 무조건 쌍대가리입니다. 이거는 저는 뭐 문자를 갖다 쌍복을 붙여갖고 보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딱 보고 배당판 보고 근데 너무 차이가 안 난다. 뭐 0.2배 0.3배 요 정도 차이 난다 이러면 그냥 복승식 사십시오. 그런데 적어도 0.9배 이상 1배 이상 차이가 나면 쌍승식 사는 것도 괜찮아요. 원래는 뭐 쌍승식이 배당이 바뀐 배당이 2배 3배는 돼야 역상복으로 때릴 가치가 있다. 맞는 소리죠. 맞는 소리인데 그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또 많지를 않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쌍승 때문에 그래요. 삼쌍승. 삼쌍승을 사실 때는 이런 강대가리가 하나 있는 거 하고 얘가 강대가리가 아니면 얘가 2착으로 놓고도 사야 되잖아요. 강대가리 놓으면은 적어도 앞에 한 줄은 3번 하나만 놓고 사도 되는 거 아니냐. 3 놓고 두세 마리 사면 되잖아요. 자, 새벽 질주. 쌍 대가리다. 쌍 대가리 놓고. 자, 후착권에 그래도 현장 가면 이놈 저놈이 팔리게 돼 있습니다. 자, 2번 초록길, 4번 은빛풍경, 5번 대박기운, 6번 일품성, 8번 정우질주. 자, 요 중에 한 방이 될 건데요. 여기에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지금
세 마리가 껴 있습니다. 세 마리. 그러면 얘네들 죽여놓으면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면 되죠. 배당이 크지는 않아도 충분히 요거는 완짱짜리 집어먹기 한 방. 한 방짜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조철 스타일로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한 마번으로 한번 날릴 테니까 제주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5경주하고 7경주 가는데요. 자 먼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 자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제가 요 위에 대가리 없는 혼전이라 그랬죠. 그런데 쌍머리 하나 있다 보면 얼레리 벌레리 한 6마리 정도가 팔립니다. 6마리.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인데 이거는 제가 강하게 대가리 팔리는 게 있으면 그놈이 불안하다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아마 현장에서 대끼리도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될 겁니다. 대끼리도. 요런 거는 축선정만 잘하면 축선정만 잘하면 찍어먹기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경성스톤 2번 청마특급 3번 선봉장사 황해여왕 원평천하 광하여걸 지금 1번 2번이 좀 덜 팔리죠. 현장에서 얘네가 더 팔릴 수도 있어요. 내일 보십시오 한번. 6마리가 이리저리 배당판이 막 여기 뚫리고 저기 뚫리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럴 때 귀신같이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잘 뽑아드리면 요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막건수 조절 잘 해가지고 중배당으로 꽃배당으로 한방 갖다 꽂겠습니다. 이거는 뭐 대가리가 뭐가 불안하니 뭐하니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게 별로 무의미하다. 요건 현장 초까지 살펴가지고 제주 5경주 첫 번째 승부. 딴 놈들은 못 와도 조철의 달러박스를 왔다. 조철의 눈깔을 믿고 우리 회원님들 같이 한 배 타고 멋지게 한번 상한가 한번 날려보시자고요. 제주 5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목이 이렇게 또 잠겨왔고 자 마지막으로 제주 7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 2세 이상 마필 드리고요. 자 요거는요 제주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가자. 부산도 마지막 승부처가 메인 벤츠 한 대. 제주도 마지막 7경주가 벤츠 한 대. 자 요번 경주는요 지금 현재 4번마 황금시대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죠. 상변에 이소연이. 자 요번 경주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쇼 프레시 라이브에서 기가 막힌 것도 한두 개 잡아드렸죠. 쇼 라이브 보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한구라씩 하셨던 그런 추천 경주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서 뭐 몇 경주 하랬고 그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그 쇼트 영상으로도 많이 나갔고 제 거 적중 홍보 광고도 많이 나갔으니까. 자 이제 7경주 메인 제가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자 요것도 딱 공개 오픈해놨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4번 황금 시대는 어떻고, 또 황금 시대 말고 노리는 달러 박스는 어떻고, 또 달러 박스에 붙여서 100판짜리 배당 마필은 어떤 놈이고, 다 공개해 놨습니다.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 한번 챙겨 보십시오. 안 보신 분들은 챙겨 보시고, 매주 수요일 날 9시에 라이브 하는데 많이들 들어오십시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뭐 최영 의원님도, 그다음에 제주 이영찬 의원, 부산 김기경 의원 다 여러분들께 마법 공개하면서 경주 풀이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공개 오픈 승부처. 자, 제주 7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7경주까지 9월 6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내일도 역시 뭐 느낌 좋고 열심히 했고, 여러분들이 납득될 만한 예상, 기억에 남는 예상, 조철 스타일의 깔끔한 예상, 멋진 적중으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